제가 고해 성사 아닌 고해 성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진료 마치고 뭐 이런 약 먹어야 합니다. 이야기도 듣고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죠. 강북이었기 때문에 꽤나 교통이 붐볐습니다. 앞차선에 이제 꽉 막혀 있는데 요 옆에서 서 있던 차가 이제 파란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씩 움직여 가는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깜빡이 켜고 나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차 거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의 의향을 우리가 좀 물으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갑자기 그냥 제 앞으로 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의 의향이라든지 또이 거리 그리고 교통의 흐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했다면, 조금만 제가 신경을 덜 썼다면 그냥 이거는 접촉사고입니다.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렇게 앞차가 들어오겠다니까 할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딱 경험을 하니까 이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했어요. 분한 마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콱 밟게 만들다니. 그리고 의향을 좀 묻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밀고 들어오는 게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만히 또 있기가 참 모했습니다. 마음이 그냥 계속 끌어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가 같이 옆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윈도우를 내리고 이렇게 보면서 옆 차에 윈도우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쭉 내리더라고요. 딱그 조수석에 중년의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아, 환자 아닌가 싶었어요. 항암을 받는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빵똥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모자. 그리고 숱이 안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스크를 딱 끼고 있는 겁니다. 차 안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아, 괜히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이거 항암을 혹시 받는 분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살짝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는 운전을 하는 청년, 하고 제가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성을 제가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이 청년한테, 아니, 그렇게 깜빡이를 켰다고 무조건 들어오면 되느냐고. 정도껏 들어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제가 또 차선을 바꿔가지고 쭉 그냥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아직도 인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좀그 억울한 거 그걸 좀못 참고 그렇게 턱 튀어나와가지고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꺼리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야만은 저라는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그 여자분 혹여나 항암 환자라면 또 스트레스 받았겠다. 꼭 짐작하면서 또 그렇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덜 연단받고 훈련받은 저 자신의 이 미숙함에 대해서 아, 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내내 그랬습니다. 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있죠. 분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덤터기 씌워졌을 때 우리는요, 반응이 격렬해집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정의관조차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마다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놓으니까 세상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요즘에 안산에 사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12년 전에 초등학생 여아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조모 씨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전과 18범, 살인 전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그 피해자와 1km 반경 내에서 그러면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 당시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출소를 내가 하면 나를 잡아넣었던 이 경찰 관계자들 한번 두고 봐라. 내가 감방 안에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악한 일 저질렀으면서도 한 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TV를 못 켠답니다. 혹여나 뭐가 TV에서 충격받는 사건이 튀어나오면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딱 기절. 어디서 성추행 그러한 말만 딱 나와도 기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꽉 잡힌 거죠. 대학생인데 방학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유치원생들 보는 만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릴 때에 받았던 큰 충격이 여기에서 완전히 노연하지를 못한 겁니다. 유치원생들 보는 만화를 본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억울하다, 자기 자신, 그 마음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오류가 있습니다. 인격이 삐죽삐죽 들쭉날쭉합니다. 우리 다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의를 내세우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자기 억울함에 우리가 몰려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투성이 세상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내세우는 세상과 또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금률, 골든 룰,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들의 그 요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황금률의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말하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했던 뭐 성인군자라든지 뭐 철학가라든지 꽤 많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유대의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 사람인 힐렐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학처럼 한 다리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딱 저한테 그 몇 문장으로 알려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러자 힐렐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 간단해. 너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 그럼 된 거야. 그게 모든 율법이야. 이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헬라의 웅변가인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앞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당해서 붕괴되는 일은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에 실천해야 할 규율이 있다면 한마디로 뭘까요? 간단하게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좋은 말들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며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말은 소극적입니다. 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세상은 억울한 만큼 갚아줘야 합니다. 당한 만큼 내가 되돌려줘야 합니다. 괴롭힘 당했다, 그만한 대가를 너도 치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가끔은 인격이 뛰어난 분들이 있죠. 원수 갚지 않습니다. 용서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끌어안아라.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 내용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 압축하고 압축하고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황금률의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을 하시죠.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예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말고 전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관통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삶, 안갚음하는 삶, 원수 갚는 삶, 그런 세상 방식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중에 인격이 좀 나으면 안 하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다 그 정도에 만족하여서 됐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죄인들도 이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상대방 없는 자에게 구워줍니다. 우리들 하나님 백성이 그 정도 한다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에서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전 세계 노래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 중에서도 그 카네기 홀에 합창단 가셔가지고 노래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거지요. 그런 유명한 전 세계적인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나 뭐 이런 곳들. 근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거액을 쾌척한 분들의 그 개인의 명단, 그 딱 팻말이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 홀, 누구 홀, 누구 건물. 그런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가면 더 많은 돈을 쾌척한 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패가 바뀌어버립니다. 가문의 그 영광들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 안 하던 장소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도 거기에는 자기 명패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화장실에다가 기부를 하겠어요? 그러나 뭐 그런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나 유명한 건물들에 그 안에 있는 화장실들에 그렇게 돈을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요나 기부 화장실 뭐 이런 식이죠. 비용 대비 광고 효과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난 사람들 다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은 그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원수에게 선대합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자를 받잡고 그냥 구워줍니다.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물 위에 동동동동 섞이지 않은 채 떠있는 기름방울과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대가를 바라고 잘해주고 선대하는 자에게 자기도 잘해주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질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른 삶의 모습, 이 황금률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쉬울까요? 절대로요. 자연스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는 이게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요. 사실은 진실을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면서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목사하고 20년 이상을 목회자로서 생활해왔고 워낙 바닥이 얕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좀 인격을 도야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발버둥을 쳐왔지만 그래도 딱 상황되면 또 튀어나가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몸부림으로서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안 돼요. 여러분, 황금률의 삶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해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아십니다. 불가능한 미션 딱 던져놓고는 어디 하나 보자. 평가 매기고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하여 소개를 한 거지요.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악이 없습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얼마나 품어주고 얼마나 따뜻한 내용들입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며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황금률의 삶을 우리도 점점점점 감당해 나가고 살아가고 우리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본성은, 타고난 성격은 다 꽝이에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다 무너진 사람들, 깨진 사람들, 삐죽삐죽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품습니다. 이들이 사랑합니다. 이들이 용납합니다. 이들이 주변을 끌어안습니다. 심지어는 유무상통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이게 생명처럼 여기는 게 돈인데 자기 것을 팔아서 남에게 베풀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AD 251년 로마 황제 데스유스의 치하에서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검투사에게, 또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뜯기고 그렇게 화형당하고 찔려 죽고,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모진 핍박과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온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지중해 외딴 섬 같은 데에 소유하고 있는 그 유럽의 갑부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8개월째 거기서 살고 있다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자기들은,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이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분들은 다, 노예들까지 다 어느 자기 소유의 성에 가가지고 봉쇄를 한 채 그 속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도성 안에서는 수많은 빈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 나자빠지고, 시체가 그냥 길에 막 뒹굴고 있고, 그 썩어가고 있고, 쥐들이 파먹고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감염자 아닌가. 그야말로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우리가 단지 같은 그리스도인만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단지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우리를 죽였던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합니다. 은혜 베풉시다. 원수 사랑합시다.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외침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거리로 나갑니다. 물론 두렵죠. 감염 위협이 있죠. 그러나 나뒹굴어 있는 시신들을 수습하여 매장을 시켜줍니다. 병든 자들을 품어주고 노약자들을 돌봅니다. 필요한 돈을 내놓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도 기꺼이 손길을 뻗칩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에 핍박하던 자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기독교 공동체에 붙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그들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이 내 본성 의지하여 살아가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 때로는 여러분 지혜로운 적용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팁으로 알고 있어야죠. 다른 말로 하자면 때로는 분별이 필요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인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악인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연쇄살인범을 예로 들어보세요. 사이코패스를 예로 들어보세요. 막 사람 죽이고 다닙니다. 오늘도 죽일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베풀어주면 좋지만 진짜 사랑과 베풀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이 공의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죽임당할 뻔한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고, 오늘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연쇄살인범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서 죄를 더
자기의 어깨에 쌓는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를 날마다 구타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황금률을 나는 따라 살 거야. 그래서 남편을 늘 맞춰주면서 두드려 맞는다. 그건 아니죠. 자기 학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구원받기를 간구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분별력을.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황금률을 따라 살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황금률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라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인정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좋습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선용해야죠.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오히려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냥 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달랑달랑 턱걸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의 풍성함을 우리가 닮아 그 모습으로 주변에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참 이상하고도 이걸 거룩한 욕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돈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이건 명예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건강하던 뭐 하였던 장사던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도 이 거룩한 열망, 욕구, 이것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이 영적 갈증을. 제가 지난주 병원에 다녀오면서 운전하면서 느낀 것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옛날 같으면 쏘아붙여주면 속이 후련한 겁니다. 오히려 아, 좀 더 그냥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옛날 같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WWJD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이제는 예수 모르던 때와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것 다 가졌어도 이거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무언가 애써보고 몸부림쳐봤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뻥 뚫려있는 부분, 돈도 모아봤고 운동도 진짜 땀 흘리면서 해봤고 건강하면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사람도 찾아봤고 인맥도 넓혀봤고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도 손에 쥐어봤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뭔지 명확한 정체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그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돈으로도 안 될 것이고 힘으로도 안 될 것이고 능으로도 안 될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건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부분은 하나, 내가 주님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내 마음을 채울 때, 그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저 사람 왜 저래?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지금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저렇게 좋대? 세상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와 기쁨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내가 가진 은혜와 기쁨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데시우스 황제 때에 크리스찬 공동체가 원수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살해받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저들의 저 모습은 뭘까? 그 호기심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한두 사람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예수 만나고 변화받고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진행되고 확대되다 결국 어느 날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황금률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것이 해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지나치게 부당한 판단을 받고 부당할 정도의 비난을 받고 그리고 부당한 편파적인 행정 처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써 6주차,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몇 달 이야기하셨는데 중간에 잠깐 우리 두 주인가 뭐 한 달인가 그 모인 거 외에는 정말 지금까지 수개월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입만 열면 막 쏟아져 나올 말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많고 답답한 말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억압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더
표현이 죄송하지만 더 완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저들도 구원받기를, 무도한 방향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데시우스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마의 복음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쳤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무엇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황금률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영적 기상도는, 영적 상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로 나오는 거겠죠. 가까이 가까이.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네. 저 사람들의 저 마음속에 있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애틋한 기도는 과연 뭘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더 완악해져가고 주님 완전히 멀리 튀어나가고 그 방향으로 끝없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복. 오늘 보면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갚아주리라. 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스파이 브릿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동서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미소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의 체제 경쟁. 양 진영에서 상대방에게 막 스파이들을 엄청나게 심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잡히면 1대1 맞교환을 하게 되는 장소가 그 다리 위였습니다. 스파이 브릿지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대강 설명을 하자 보면 소련의 스파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발각돼서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중처벌 받고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미국의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인이 되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다들 벌집 쑤신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미국 시민 맞냐? 너도 스파이 아니냐? 어떻게 원수를 향해, 적을 향해 네가 변호를 해주겠다고 자청을 하느냐? 막 난리가 납니다. 가족들이 협박을 받고 막. 그런데 이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제게 이게 다가왔어요.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누구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자유세계,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한다. 우리와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저 소련, 동구권, 공산주의는 그런 거 없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옳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뭐겠는가? 이런 사람이라도 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여론은 막 그냥 다 죽여라 해요, 이 사람. 그러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줄 때 우리 모두도 무슨 마음 가집니까? 좀 싫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 돼서 내가 무고하게 그렇게 위기에 빠질 때라면 나도 이 사법의 체계를 통해서 온당하게 처분을 받고 나도 무고한 죄가 벗겨지고 나도 공정하게 대우를 받겠지. 만약에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불의가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의가 정의라고 이게 탈바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 나도 언제 어떻게 나도 그냥 잘못될지 모르겠구나. 그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싹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하물며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품어주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베풀고 나눠주면 우리에게 베풀고 주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용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뿌린 걸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유리의 창업주인 고 최태섭 장로님의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아주 신앙적인 예화가 많습니다. 참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십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기도 하죠.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이분이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산당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다 때려부시면서 이 최태섭 장로님을 멱살을 잡아 끌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막 두들겨 패고는 끌고 가가지고 확 매다 꽂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떼구를 구르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창들을 막 들었겠죠. 벌써 그냥 땅바닥에는 막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 자기 외에도 몇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인민재판 대상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는 거예요. 지주고 공장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학식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죽여야 될 존재인 거죠. 막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더가 말을 하더란 겁니다.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최태섭 장로님 딱 상황이 됐습니다. 이자의 죄목이 뭐냐? 이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해라. 다들 쭈뼛쭈뼛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더랍니다. 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할 때 또 병들어 있었을 때 이분이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분이 병원을 돈을 내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알잖아요, 누군지 어떤 인품인지. 아, 이분은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 황금률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갈 때에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고요, 분노가 막 그냥 치밀어 올라오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습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도 막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